1360입니다. 자, 오늘 도면 이거고요. 자, 일단은 요거 봤을 때, 예, 요 먼저 요 원, 이거부터 그리지 않고, 요 이게 프론트뷰잖아요. 프론트뷰부터 그려야죠. 그럼 요게 여기부터 여기 사각형이니까 63.76에서 150도 9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스케치 프론트에서 하면 되죠. 네, 라인을 그리는데 요게 63.76 그죠? 이거를 클릭하고 이거 움직이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아까 99였나요? 그죠? 99고 탭하고 150도래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일단 끝냅니다. 이거는 이제 지우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각도 이렇게 됐고요. 자, 옵셋이라면 되죠? 이게 11mm래요. 이거는 옵셋. 이게 이쪽으로 마이너스 11. 자, L 눌러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면 일단 스케치가 완료가 되죠? 예. 여기 두께가 얼마냐? 50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메트리 전체가 50. 그 정보가 전체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일단 여기 보면 여기가 50이 25 필렛 돌리면 되죠? 그러면은 필렛 여기하고 25, 50이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원통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19mm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요거 19를 맞추려면 여기에 중간에 평면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평면 만드는 게 컨스트럭트의 미드 플레인. 그래서 얘하고 이 사이 만들어졌죠. 안 그럼 이제 위아래 따르게 되니까 귀찮아져요. 자, 스케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컨스트럭션에서 이거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스케치. 자, 일단은 여기가 원인데 44, 70. 아, 요거는 이제 70짜리 그리면 되죠. 원을 맞춰가지고 70짜리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 다각형 폴리곤도 하죠. 폴리곤. 하는데, 자, circumcised inscribed. 자, 반지름하고 꼭지점 같은 게 인스크라이브죠?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이게 44라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찍고,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합니다. 자, 치수가, 일단 여기 보통 잡아주는 게, 여기랑 수평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이게 44래요. 정됐죠? 자, 일단은, 여기 얼마냐면, 전체가 19래요. 자, 그럼 먼저, 요거 같이 해야죠. 같이 해서 여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일단은 조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리 할 거고 전체가 19입니다. 그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불러야죠. 요 스케치가 필요하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쭉 왼쪽 버튼 눌러서 프로파일 다시 또 프로파일 선택한 다음에 얘를 뚫어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치수도 아니까 그냥 쓰면 되죠. 쉽고 됐죠. 스케치를 가립니다. 그죠? 그럼 필렛 같은 건뭐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스케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요게 두 개예요. 19 반지름 19하고 25고 이건 19하고 9네요. 반지름 19하고 9, 44. 그러면은 스케치 여기다 해야 될 거잖아요. 저 스케치. 자, 그럼 슬롯이죠? 슬롯 중에 센터 투 센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슬롯을 할때 여기 잡히죠? 예. 여기가 44래요. 일단은 44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지름인 것 같죠? 지름이면은 19니까 19 곱하기 2죠? 19 그다음에 스타 2 되죠? 그죠? 되는 거죠? 클릭 38 파이가 38 맞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빠진 건 뭐냐면 여기 44라는 게 빠지니까 이거 되면 됐죠?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가 굿자리죠, 굿자리. 다시 슬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찍으니까 얘는 되고요. 얘가 9인 18mm. 엔터. 얘는 다 됐죠? 자, 누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뚫는 거고 얘는 3mm 올라오는 거예요. 3mm. 이 표시가 3mm란 표시는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이게 3mm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 요거를 위로 3. 그죠? 그 다음 다시 요거를, 자, 어디까지 가냐? to object 여기까지. 그럼 뚫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fillet. 여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요런 데도 3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예. 플러스에서 여기. 여기도 3. 이렇게도 다르게 되긴 하지만,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 선택하고 3은 똑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